아, 종아, 일단 사랑한다. 사랑하는 말 먼저 시작하고, 일단 10년 동안 그간 너무 고생 많았고, 내 성격이랑 좀 어울리지 않은 일을 처음에 선택해서 좀 많이 처음에는 어색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좀 많이 낯선 생활이었는데, 그래도 천천히 적응해 가면서 지내왔던 날들을 생각해 보면 참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10년인 것 같아. 너무 고생 많았고, 앞으로도 지금의 모습 그대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잘 해주기를 나 스스로, 너 스스로 응원하자. 화이팅! 많이 힘들었죠? 등이서 날 보면서 해야 될까? 참 용기가 필요했던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, 많이 도전했고, 깨달음을 많이 얻은 것 같은데, 앞으로 이제 너가 이제 가야 될그 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을 믿고, 용기를 가지고, 원하고자 하는 꿈을 향해 잘 달렸으면 좋겠고, 술 적당히 먹고, 네가 원하는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. 잘했다. 잘하고 있고. 조금 더뭐 욕심을 부리면 부리겠지만, 지금은 너 편한 대로 했으면 좋겠어.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길인 것 같고,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, 어쨌든 너가 너로서 있어야 모든 게다 나중에 좋아질 것 같으니까 지금 잘하고 있고, 또 옆에 있는 뭐 멤버들 누나 이외에도 가족이 생긴 거야. 가까워서 그런지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. 고마웠다는. 더 잘해주도록 노력하자. 그래, 잘하고 있다. 10년 동안의 나 자신에게 너 보겠다. 일단 되게 고생 많았고, 항상 애프터랜드의 일원으로서 게을리하지 않고 항상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는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, 멤버들과 서로 배려하고 지금보다 더 사랑하고 생각해주면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애프터랜드의 일원으로서 쭉 남았으면 좋겠고, 충분히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. 민아 안녕. 나 민아야. 10년 동안 진짜 고생 많았고, 힘든 일도 기쁜 일도 즐겁게 지금까지 잘 견뎌줘서 너무 고맙고,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나 자신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.